술먹방을 그래서 어제 두 잔을 했어. 두 캔을 마셨어요. 두캔 마시고 안주로 라면을 먹고 했는데, 사실 저는 그렇게 먹고 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게 장마가 끝나니까 열대야가 찾아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,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야구 경기 하고 있네? 그래서 그 이제 월요일 새벽이면 그 미국 시각으로는 일요일 낮이거든요. 그래서 그 대니얼 김 씨가 그 해설하시는 그 아프리카 TV 채널이 있어요. 그 대니얼 김의 퍼스트 페이지 채널이 있는데, 저 거기 들어가서 이제 다저스 경기 구경하다가, 근데 그날 잭 그레인키가 그 연속 무실점 기록을 마감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다저스도 그때 연장 가서 하필이면 후안 유리베한테 끝내기를 맞았어요. 네. 유리베가 올해 그 다저스에 있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팀을 옮겼다가 다시 뉴욕 매츠로 트레이드가 됐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브레이브스가 올 시즌을 거의 사실상 포기를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또 유리베를 그렇게 넘기게 된 거지. 매치에서는 이제 데이빗 라이트가 그 장기 결장을 하게 되면서 3루수가 필요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3루수 유리베가 적중을 한 거죠. 어쨌든 그래서 그 다저스 경기를 봤어요. 다저스 경기를 보고 경기가 끝나고 침대에 누웠어요. 침대에 누웠는데, 어우, 아니, 내 다리살이 좀 뜨겄나 봐. 그래가지고 몸에 그 열이 확 달아오르면서, 사실 좀 전날 밤부터 아프긴 했거든요. 아, 전날부터 아프긴 했어.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밤에 방송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좀 슬슬 아프긴 했는데, 그 미열이 좀 남아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어떻게 누웠어. 누웠는데, 그 제가 보통 평일 알람을 아침 8시에 맞춰놓거든요. 근데도 알람이 그안올그 알람을 끄고 그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자긴 잤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집에 술이 없으니까 좀뭐 술로 충격을 극복할 거는 이제 없죠. 좀 하루 늦게 페이스북에 올려놓긴 했는데.